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8월 19일 토요 경마입니다. 이제 야간 경마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야, 오늘 금요 경마 초장의 스타트 좋았죠. 야,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이 또 있네요. 메인 승부가 4개 잡았는데 4개가 전부 1-3착이에요. 와, 대가리 지진나네요. 그 A급 승부 하나도 또 1-3착, 거기다 일반 경주 하나 또 1-3착에서 총 1-3착이 오늘 6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치명타가 이게 메인 승부에서 전부 1-3착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회원님들 진짜 열들 받으셨을 건데, 야, 대단히 죄송하고요. 뭐 일단 죄송한 거죠. 열받는 건 열받는 거고. 조철도 오늘 꽤 많이 깨졌는데, 뭐 1-3착 6번인데 안 깨질 수가 있습니까? 내일 토요 경마에서 찾아와야죠. 야, 초장에 제주 1, 2경주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주 1, 2경주에 22.1배짜리 4번, 8번 뭐 삼복승이야 한 6배 나온 것 같고요. 바로 다음 2경주 A급 승부 첫 번째 승부에서 5번, 1번, 8번 리드왕 후에 1번이 뭐였죠? 연주공이었나요? 5번, 1번 33.5배, 거기에 삼복승도 95.7배, 딱 세금 없는 999 나왔죠. 그 1, 2경주 기분 좋게 잘 때려먹고는 1, 3짝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뭐 부산 5경주에서 뭐 한 8배짜리, 또 부산 5경주에서 10.8배짜리, 아, 뭐 적중 뭐 4개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초반 좋았던 분위기가 후반전에 완전히 니즈구리 핫바빠가 됐습니다. 자, 빨리 있고요. 뭐 1, 3착이 6번이 나온 거는, 아, 그건 뭐 마신이 도와주지 않는데 웃자겠습니까? 그것도 실력이지만 너무 아쉬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토요 경마 갑니다. 과천 오전장에 2, 3경주 승부 들어가고요. 2, 3, 5, 8, 10 제주가 3경주, 4경주, 7경주. 자,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전부 다 과천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도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좀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가장 저희가 일처리하기가 좋고요. 자, 내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9시 전에는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대부분 다른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아직도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입금 계좌가 8월달부터 새마을금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 번호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새마을금고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시간이.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인데요. 실전 배팅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경주 오랜만에 두놈 땡땡 경주를 하나 잡았습니다. 아, 뭐 이놈 저놈 팔리는데, 자, 일단은 6번 마 안토니오 기수의 행복한 승자죠. 행복한 승자. 뭐 하정훈이가 타고도 깔끔하게 취입으로 날라왔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안토니아가 탔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선행은 아니겠지만 한 4반매, 5반매까지는 붙일 것 같은데요. 자, 6번 행복한 승자 놓고, 자, 오리지널 단통으로 첫 경주는 두놈 땡땡 단통으로 배당이 관계없이 먹고 가자. 먹고 가자. 먹고 갑시다. 경마라는 게 배당이 암만 높으면 뭐하고 낮으면 뭐예요. 내가 먹는 게 장땡이죠. 자, 먹고 가자는 의미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오리지널 단통으로, 뭐 삼복 삼쌍은 덤이죠. 자, 오리지널 단통 두놈 땡땡 첫 번째 승부로 깔끔하게 배팅 자금을 좀 마련하는 경주로, 먹고 가는 경주로, 자, 이경주 오리지널 단통 중칠 때까지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 자, 이제 본격적인 또 배당 사냥을 하러 들어갑니다. 3경주인데요. 요번 경주는 기복이 좀 있는 두 놈이 최저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 두 놈을 깰놈 아나짜리를 하나 놓고 짭짤한 중배당을 노리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의 대끼리가 뭡니까? 2번 메이드스타가 대가리가 팔리고 1번 디바인 평화가 대끼리가 갑니다. 자, 2번 1번 단돈 10원도 안 산다. 10원도 안 산다. 왜냐? 요 놈을 깰 조철에 달러 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놈의 대끼리 배당에는 돈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수도 필요 없겠죠. 얘 놓고 1, 2번 딱 두 방에다가 두 놈이 다 미끄러졌을 때 한 놈 나오는 고배당까지 한 마리, 많으면 한 세 구멍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요거는 대가리 팔리는 2번마 메이드스타, 1번마 디바인 평화. 얘네 둘이요,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자, 1번 디바인 평화도 6번 뛰는 동안 3착 1번, 4착 2번입니다. 2번 메이드스타 역시도 매니피새끼인데 6번 뛰는 동안 2착 1번이에요. 뭐 4착 1번하고. 자, 이런 애들 둘이서 최저배당으로 뚫린다. 자, 우리는 찬스가 왔다. 자, 3경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철의 달러박스 같이 믿고, 금요일 경마 1, 3차가 아쉬웠던 거 조철의 달러박스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내자고요. 자, 3경주 달러박스 승부였고요. 자, 이제 5경주부터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5경주, 8경주, 10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자, 과천 5경주 숨어있는 아나짜리 한 놈. 이번 경주는 완전히 혼전입니다. 5경주를 보시면, 자, 오늘 5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인데 배당이 딱 보니까 나오게 생겼죠. 그죠?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 한 가지 좀 힌트를 좀 드리면, 뭐 좀 이 8번마 제우시대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물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지만 결정타가 없어요. 3착. 김하연이가 탔는데요. 자, 요놈 정도는 가볍게 이길 놈. 휴양 갔다 와서 마필이 상당히 좋아진 한 놈이 있습니다. 뭐 어떤 놈인지 대충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놈이 맞습니다. 자, 그 놈을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막건수 딱 조절해가지고요. 요것도 한 세 방 이내로 압축을 해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 휴양 갔다 와서 뒤집어진 마필 한 놈,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에서 상한가를 한번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요거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요거 조철이 좀 바람을 좀 잡았는데, 비슷한 마필들이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대끼리 배당이 한 8배, 1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5경주 조철에 숨어있는 달러박스 하나짜리, 요 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5경주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는 8번째 8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300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요,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놓고 때렸던 바로 5번마 강력한 지금입니다. 아, 이게 지금 5번 맞죠? 이역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역기수 자가용인데요. 자, 5번마 강력한 지금. 이게 물론 선행 가고 앞에는 가겠지만은 직전 경주 52km, 52.5km, 52km. 얘가 52km 달고 뛰다가 5km를 더 얹었어요. 물론 뭐 500km가 넘는 마필에 5km가 뭔 상관이겠냐, 이런 선행 가는 놈들은 상관이 있죠. 자, 그래서 자, 5번마 강력한 지금, 금악목장 마필이네요. 금악목장 목장장도 조철하고 갑장 친구인데, 예전에 42조 김명국 조교사하고 저하고 금악목장 목장장하고 셋이 63년 갑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뭐 고기도 좀 먹고 술도 좀 먹고 그랬었는데, 자, 지금은 뭐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5번마 강력한 지금이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대가리를 놓고 때렸지만은, 자, 이번 경주에는 빨간불이 좀 켜졌다. 57kg까지 늘어난 부담 중량.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부러질 확률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대가리 팔리는 5번마 강력한 지금이 늘어난 부담 중량 불안하고요. 뭐 이 8번마 은혜, 9번마 성실공주 핑크, 얘네들도 다 빠르고 승부 의지도 다 만땅해요. 편한 전개가 직접 마냥 나오질 않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상한가를 때리러 갑니다. 두 번째 상한가, 자, 조철의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뭐 여기서 얼레벌레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한 방 갖다 때려가지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도 조철의 달러박스로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세 번째 상한가 마지막 10경주로 갑니다. 자, 마지막 10경주는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가리 놓고 짭짤한 배당짜리 한 놈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6번마 IM짱이죠. 마명 그대로 주행심사 대가리로 통과하고 데뷔전도 문세영이 하고 깔끔하게 대가리 쳤어요. 선입전개로. 자, 승군전이라고 3kg까지 빼주고 IM짱. 덩어리도 좋죠. 500kg 넘고. 500kg 넘는 놈이 순발력도 좀 있습니다. 자, 혼합 3군. 이게 데뷔전 우승하고 바로 3군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별로 없죠. 요 놈은 바로 지금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오늘 부산 그 뭡니까? 마지막 경주. 네, 럭키스트걸이었죠. 네. 이것도 혼합 3군 승군전이었는데 제가 능력이 대가리다. 2착 됐죠, 2착. 이게 이미 후착이 또 2, 3착으로 메인 승부 그 열받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자, 6번마 IM짱은 대가리다.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 6번마 IM짱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대본 경주는 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날리고 벤츠 한 대 때리러 가는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IM짱은 대가리고요. 이게 지금 대끼리가 이거 조철이 두 구라 했던 마필이죠. 8번 베스트 토치. 자,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물론, 좋아요. 직전 전부 2착 끈기를 보이고 있는데, 얘는 요번 경주는 전개가 꼬이게 생겼습니다. 최근 경주 전부 선행 가는 놈, 바로 옆에서 뛰든 아니면 선행을 가든 이런 편성이었는데 안쪽에 2번마 라운더 퀄리티가 일단 스타트가 좋고 2역기수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또 이 7번마 최강 블레이드가 선행 트라이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2번 나가고 7번 나가고 이러면 8번 베스트 토치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예요. 어느 자리에 가도 얘는 전개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가면 외곽을 좀 너무 돌아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면 모래를 좀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 8번마 베스트 토치가 대끼리로 가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요 놈은 잘해야 본전 방어만 해놓고 자, 6번마 IM짱을 놓고 another one 다른 놈에다가 한방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 자,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배당은 크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짭짤한 준배당으로 때려먹는 세 번째 메인 10경주입니다. 자, 요 마무리 잘 할 테니까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에 찍어먹기 또 삼삼하잖아요. 오늘은 1-3차기 좀 멍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조철에 찍어먹기 한방 승부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제주경마는 3경주 4경주 7경주인데요. 제주경마
오늘 아 제주경마 스타트 진짜 얼마나 좋았어요. 30배짜리, 20배짜리, 삼복승도 90배짜리. 아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질 못했습니다.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뭐 늦은 밤에나 새벽에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운영자가 알아서 다 확인 문자 보내드리니까 좀 일찍 신청 좀 부탁드리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도 한 9시 이전에는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 대가리 놓고 찍어 먹깁니다. 일본말 로미오죠, 로미오. 옛날에 왜 우리 나이 때는 다들 아시죠? 올리비아스였나요?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스였죠. 지금은 뭐 할머니가 됐던데. 조건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안득수 기수의 그 뭡니까? 9번 뭐 놓고, 야, 이 네 방 드렸는데 이 중에서 그 8번 하나를 뺐더니 이놈이 들어오면서 또 고배당이 터졌어요. 아나짜리 잘 대가리 세워놓고 또 못 먹었어요, 안득수 거. 자, 이번 경주 1번만 로미오입니다. 직전에는 방구를 이제 한번 꼈어요. 이제 입상할 때가 됐습니다.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19전 만에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1번 말 로미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뭐 2착은 3번, 3착은 3번 했는데 아직 우승이 없죠. 최고의 찬스가 왔습니다. 1번 말 로미오. 자, 요놈을 놓고 찍어먹긴데요. 뭐 찍어먹기 뭐 딴 거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구멍수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1번마 로미오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필들 꺾고요. 구멍수 압축 잘해가지고 주력 한 방으로 갖다 찍어먹을 수 있게 1번마 로미오 요놈을 놓고 들어간다. 제주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였고요. 자, 이제 4경주하고 7경주가 메인이죠. 야, 이거 예측권 20장짜리 이거 진짜 내일 한 두세 방 걸려야 되는데요. 최선을 하여튼 다 해보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4경주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좀 아리까리 아리까리 불안하다. 1번마 시긴트죠. 1번마 시긴트.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그래서 넌 딱 걸렸다.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제주교차 첫 번째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데요. 자, 1번마 시긴트는 애가 좀 굼떠요. 굼떠. 빠릿빠릿하질 않고 애가 좀 굼떠요. 뭐 항상 그 타령입니다. 3착, 4착, 5착. 27점 뛰는 동안에 우승 딱 한 번에 2착 5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정타가 없다는 얘기죠. 결정타. 마지막 한 발 결정타가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나올 때마다 얼레벌레 팔리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얘가 대가리가 갑니다. 얘가 59km 느려 터진 놈한테 59km 또다시 3착이나 4착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1번마 시긴트. 그래서 1번마 시긴트를 뒤로 돌려놓고요. 요거 조철이 노리는 또 달러박스 한 마리에 아나짜리 붙입니다. 1번마 시긴트는 뭐 잘해야 방어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가는 놈 중에 하나, 앞방 뜨는 놈 중에 한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제주경마, 앞방 가는 놈, 이런 때는 쌍까지 노려볼 만하죠. 쌍승식, 삼쌍승식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경주에서 노리는 겁니다. 아나짜리 대가리가 보일 때.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제주 메인, 첫 번째 메인 승부, 사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마지막인데요.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만 1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이 123점까지다 보니까 1등급에서 하위권 편성이죠. 상당히 약한 편성이죠. 그래서 찬스를 맞은 놈, 바로 3번마 사상 최강이죠. 한 사이즈 아래 동네 애들을 만났다. 그래서 부담이 62kg까지 올라갔는데, 뭐 다른 마필들도, 뭐 청명스타도 62kg고요. 최대 공략수도 62kg. 뭐 제주꼬마 59kg. 부담은 다른 놈들도 다 동등한 조건이다. 그래서 딱 걸렸습니다. 얘는 대가리 그대로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3번마 사상 최강을 놓고 후차게 찍어먹기 한 방이죠.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딱 한 놈 있습니다. 한 놈. 뭐 3번마 사상 최강이야 그렇다 그래도. 3 놓고 요게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겠는데, 조철이 볼 때는 한 10배는 안 나와도 한 6배에서 8배 정도 나오는 거, 아마 한 요 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자, 3번 사상 최강 놓고 현장에서 좀 덜 팔리기를 좀 바라면서 완장으로 아나짜리 한 방,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 방 때려먹는 경주가 바로 제주 7경주입니다. 사상 최강은 왔고요. 뭐 택들이 팔리는 놈 때리려고 제가 부르지는 않았겠죠. 택들이 팔리는 놈 하나, 인기만 하나는 딱 받쳐만 놓고 아나짜리에다 한 방,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주 7경주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19일 토요경마, 오늘 18일 금요경마, 1-3차기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조철도 열받고 뚜껑 좀 잠깐 열렸는데 뚜껑 빨리 닫고, 어차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생각 자꾸 하면은 생각이란 말이 있죠.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이 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에 대한 조철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생각 오래 하시면 좋을 거 없고요. 좋은 생각은 많이 하시되 안 좋았던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자, 내일 토요경마 잘해볼 테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과천 2, 3, 5, 8, 10, 제주 3, 4, 7,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